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물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특수지 아금문경 특수지 월해열의 진실의 월해열의 Thank you.
예방광불 화엄경 용서 생수기등이 지고 행장 번제 바신방 상필보등
자여이가 수분득자량 이다란 무진보장은 북대실보전 동자실제중도사 그래도동성이루 또 대방공굴 화엄경 강설 59원째 이렇게 손에 들어왔습니다. 59권 이세간 품칠 마지막 권인데 점안을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가 되고 편안함은 줄기가 되며 지혜는 꽃술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로다. 부처님이 법의 관멸로와 그 연꽃 피게 하신 세상의 무례는 묻지 않으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보살은 미묘한 법의 나무라 정직한 마음 땅에서 생겨나느니 진심은 종자되고 자비는 뿌리되며 지혜는 나무의 몸통이 되었도다. 황교는 나뭇가지가 되어 다섯 가지 바람이란 한없이 무성하며 선정의 잎에는 신통의 꽃이 피고 일체 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다. 수성하고 굳센 힘은 덩굴이 되어 늘어진 그늘 삼계를 다 덮도다. 보살은 부담바라 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은 용맹한 장수 모든 마군을 봉복받으며 보살이 불리는 법륜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보살의 등불은 어둠을 깨뜨려 중생들이 바른 길을 보도다. 아주 내용이 보살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인데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또 보살은 미묘한 법의 나무라 보살은 우담바라 꽃 또 보살이 굴리는 법륜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보살의 등불은 어둠을 깨뜨려 중생들이 바른 길을 보도다. 아주 정말 화엄경 글은 이렇게 한글로 해놔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우리가 익숙하게 한문으로 된 경전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할 때도 됐죠. 뭐 예습 복습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양이 보통 양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양인데 그러면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의 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힘주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을 끊든지 체크를 해놨다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느끼면은 비로소 이제 그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그 재미가 특별히 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길고 긴 10회양품이 다 끝나고 제34권 10지품 드디어 10지품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화엄경을 흔히 이제 7처 9회 39품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7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보리도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초해 보광명전 보리도량은 이제 부다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루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화엄경을 설법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함 그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뭐 뜻은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 그 깨달음을 음미하시고 또 검토하고 세 번, 네 번 검토하고 또 되뇌어서 또 스스로 즐기기도 하고 그 깨달음을 그렇게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러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 세계를 이제 표현한 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600년 내지 700년 경에 이제 성문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신과 그 내용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제1회 보리도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해 보광 명전 그렇게요. 그럼 보리도량에서 뭐 한 1km쯤 떨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장소로서 꼭 그렇게 그 근거를 찾으려면 찾을 길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보리도량에서 한 1km쯤 그 니련서나 강이 부처님이 그 고행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목욕하신 그 어둠의 쯤에 보광 명전이라고 하는 그 이제 궁전이 법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 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설하고 세 번 설하고 그 초회 보광명전, 2회 보광명전, 3회 보광명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그 보광명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보광명. 저기 통사는 보광전도 있고 또 광명전도 있고 보광명전도 있고 뭐 곳곳에 법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 선방 이름도 보광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뭡니까? 널리 광명을 펼쳤다. 지혜의 광명을 펼쳤다. 그 지혜는 뭡니까? 깨달음에서 나오는 광명이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이 되니까 그 뭐 뜻으로 대승경전은 참 뜻으로 이해해야지 그것을 뭐 역사적인 근거 꼭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확인하기로 하고 하면은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뜻을 담고 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제 두 번째 법회는 이제 보광명전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법회는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죠. 도리천에. 보리도량, 보광명전, 그 다음에 도리천, 하늘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그 천상에서 네 번 설해지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십지품이 뭡니까? 타화자재천에서 설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도솔천까지 그 법문은 다 끝났습니다. 도솔천에서 10행품, 그 야마천에서 10행품, 그 다음에 도리천에서 뭐죠? 10주품. 그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회 보광명전 해가지고 거기서 11품을 설했죠. 6664, 급여3, 11, 역부일 할 때 11, 거기 11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보광명전에서 두 번째 설하고 그 다음에 저 여덟 번째는 이제 3회 보광명전 해가지고 그건 이제 이세간품 한 품을 이제 역시 보광명전에서 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림 서다림이라고도 하고 기타림이라고도 하는 그 기타 태자가 절을 지은 그 바로 금강경 설해진 배경도 되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선제동자가 구법 행각하는 내용을 설한 것이 이제 제9회 아홉 번째 그 기타림 서다림에서 설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품인데 무려 21권이나 되죠. 21권 저기 보현행음품까지 거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22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양이 그 기타림에서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7차구의 39품 가운데 타화자재천, 천상으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이제 천상에서 네 번 설했는데 오늘 이제, 십지품을 이제 타화자재천에서 설한 것으로, 한 품이죠, 그것도. 그렇게 이제 됩니다. 흔히 이제 환경을 이제 그 어떤 주변 이야기를 할 때, 범어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십지품하고 입법계품, 우리 21권이나 되는 선제동자 구법행각을 설명한 그런 거,
입법계품하고 두 가지 품이 범으로 남아 있대요. 지금도 그 십지품하고 입법계품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범어를 찾을 길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티베트 환경 여기 내가 모셔놓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48품이나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티베트를 모르니까 그 확인할 바는 없는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여기 티베트 스님이 부산에 절을 성광사라고 해서 티베트 절을 하나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 스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티베트 그 환경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번역해봐라 그랬어요. 번역해봐라. 이 사람이 우리말 너무 잘해요. 그래갖고 그 티베트 장경을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걸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한글 잘 아는 사람이 옆에 붙어야 돼 꼭.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 하나 노벌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도 이제 내가 한번 무리하게 이거 참 환경 그 티베트 장경 환경을 한번 우리 걸로 번역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가 이제 환경 그 본문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렇게 주로 하고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그 십지품을 특별히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 십지품만이 진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자기 견해고 우리가 지금 완벽하다고 하는 81권짜리 혹은 80권 환경을 제일 그래도 완벽한 환경이라고 이렇게 치니까 뭐 십지품만 환경 진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소견입니다.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냐? 그 당나라 때 60화음이 한 200년 전에 번역이 돼 있었는데 어디가 봐도 부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부족한 경제입니다. 부족한 경제입니다. 저기 저 인도에 가면은 완벽한 화음경이 있다니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구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재차 화음경을 번역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이제 그 당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완전한 환경을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차란타가 다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조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게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번역한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80권 환경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뭐 어느 것뿐만이 진짜다. 다른 건 뭐 이제 전부 갖다 붙인 것이다. 이런 뭐 주변에 학자들 그냥 시시한 소리들 그거 전혀 귀담아 들을 게 없습니다. 십지품은 39품 중에 그냥 한 품이다. 뭐 이렇게 알고 그 공부하면 좋겠고 또 이제 십지품은 불교의 다양한 내용들을 거의 다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승불교에서 거론되는 내용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승불교가 뭡니까? 고진별도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 12인년, 그 다음에 37조도품 이것뿐이에요. 숫자로 법수로 이야기하면 딱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함경 그 많은 숫자의 경전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소멸할까 이 이야기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난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살행으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승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지품에서는 그런 37조도품, 팔정도, 사성제,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화엄경에서 그동안 잘 나오다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서 이렇게 실어놨는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종합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불교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독립된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지품만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많이 편협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뭐 그건 그 사람의 그 생각이고 아무튼 십지품에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이제 딸려 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6회 일품 그렇죠. 6664 급여삼 할 때 타화자재 체내에서 일품만 설했는데 그건 십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서분 있어요. 요건 이제 독립된 하나의 경전으로 봤을 때 서분, 정경분, 유통분,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품이 또 이 십지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일부러 십지 서부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설법 인연 이런 것도 이제 뭐 특별한 그 어떤 품을 이야기할 때 설법 인연이 뭐 그렇게 따로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도솔천 하면 도솔천에 올라가는 이야기 또 도솔천에 올라가면 이제 부처님의 덕화를 찬탄하는 이야기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본론인 예를 들어서 뭐 십회왕품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십지품 하나 안에 뭐 설법 인연이다 이렇게 있고 또 시와 처소 이렇게 이제 과목을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그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그 우리 전통 강원의 목판본 화엄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새까만 글씨가 뭐 토도 하나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아무 분별도 없고 이런 제목도 없고 쭉 그냥 빨래줄처럼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걸 전부 이렇게 잘라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단락을 나누고 거기다 이제 사이사이에다 과목을 이제 이게 뭐 완벽한 과목은 아니지만 그나마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과목을 이렇게 그 현대적으로 이제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머리 다 씻으니 나중엔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전통 강원 강사들이 이 책을 보고는 깜짝 놀래. 그런 그 환경, 그 목판본 환경만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니까 이건 뭐 거저먹기거든. 화문 아는 사람들은 이건 거저먹기야, 그냥. 그 목판본 환경은 한문을 좀 안다 하더라도 그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야,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무슨 뜻이고, 이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놨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내 도반 전통 강사가 보고는 와 이거 어떻게 이런 환경이 있노 하고 나중에서 10년이 더 지난 후에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 책 나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서 자 이제 뭐 본론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끝까지가 십지품이네요.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달릴 뿐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시의 세존이 타와 자재 천궁 만이 보장전에 계시사. 대보살 대중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보살이 다 안욕 따라 삼략 삼모리에서 불태전 하였더라.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예. 바른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 예. 그게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죠.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었다.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섰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에 이미 들어섰다. 그래서 실종 타방 세계 내 집 하니라. 모두 그 사람들은 타방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다. 이 십지품을 설하는데 이제 법회 청중이 중요하죠. 제가 뭐 아무리 환경 좋아하고 환경을 설사 뭐 안다 하더라도 스님들이 안 오면은 뭐 내 혼자 무슨 재미로 하면 뭐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스님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중이 와줘서. 그래서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지고 덕택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게요. BBS에서 늘 이렇게 찍어서 방영을 하니까
아,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 충격도 되고 감동도 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내 도반 하나가 이제 나하고 비슷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광경을 스님들이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광경을 TV에서 보고는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려. 도대체 어디서 스님들이 저렇게 모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그것도 지금 12년째, 횟수로 12년째예요.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래서 이제 크게 내색은 안 하면서 완전히 약고가 죽어버렸어. 그게 우리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약고 죽는다는 게. 기가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국에서 스님들이 그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아예 그 밖에 그 이야기할 바도 없고 공부에 좀 관심 있고 한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요. 그런 역할을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더불어. 그리고 여기에 대중들이 이제 타방세계에서 다 와서 모였다. 전부 다른 지방에서 와서 모였잖아. 멀고 가깝고 뭐 온 저기 뭐 이천서 서울서 무슨 뭐 저기 저 호남 쪽에서 또는 뭐 해인사에서 뭐 등등 이렇게 모여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중에 나도 끼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법회 청중 왔다 해놓고 그 다음에 대중의 덕을 찬탄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분들이냐? 덕을 그분의 그 덕과 인품을 이제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주 머물렀다. 첫째, 일체 보살 지혜의 머물 바 경계에 머물렀다. 보살은 보살이 머물 바 경계에 머물렀다 말이야. 아니 화엄경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화엄경 공부할 당연한 어떤 신심과 원력과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런 뜻입니다. 일체 보살을, 보살 지혜의 머물 바 경계에 머물렀다. 주. 지혜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를 먼저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입. 들어갔다. 어디에? 일체 열의 지혜의 들어갈 바의 곳에 들어갔다. 보살의 지혜를 당연히 갖췄고 열의 지혜도 당연히 갖췄다. 뭐 이렇게 보살 지혜, 열의 지혜라고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그게 결국은 하나입니다. 십지보살의 덕행은 당연히 그 정도 돼야겠죠. 또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러 모이는 그 마음, 그 원력, 그 신심, 그 하나면 또 여기서는 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자격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 화엄경 그래, 화엄경 공부 나도 한번 동참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 그 원력 하나면 그냥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행 불식이라 부지런히 행해서 쉬지 않는다. 오늘은 뭐 이제 그 정척 기도가 귀에 있어서 좀 몇 번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근행 불식 중요한 거죠. 자기의 어떤 그 구심점을 딱 하나 마련하면은 뭐 거기에서는 뭐 그 하늘이 무너져도 그 시간을 막 꼭 난 지키고 만다 하는 그런 그 자세. 그게 근행 불식입니다. 선능 시연 종종 신통. 가지가지 신통의 재소작사, 신통으로서 이뤄가야 할 그런 일들은 잘 능히 나타내 보인다 말이야. 그 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표현 안 돼 있지만은 보살이 신통을 부려서 보여줘야 할 것은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럼 뭐, 그, 성가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신통병 묘용이여, 신통과 묘용이여, 운수급반시라, 물을 길러오고, 뗄나무를 해오는 일이다. 야, 근사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뭡니까? 전기불 스위치 다 올릴 줄 알고, 수도물 꼭지 딱 틀 줄 알아서 물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 신통이다 말이야.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왜 신통이냐? 전부 참마음에서 표현된 작용입니다. 참마음의 작용이에요. 참사람의 작용이고 참마음의 작용이고 진여불성의 작용이라 왜 신통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여불성의 작용이니까 심통이죠. 당연히 심통입니다. 그래서 교화조보 일체중생오대 일체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되 이불을 실시하며 그 때를 잃지 아니한다. 참 때를 잘 맞췄어야 돼. 때를 잃지 않는다. 참 그 때를 잘 맞춰서 하면은 그 효과가 10배, 20배 납니다. 농사를 짓는 일도 그렇고 뭐 사랑을 고백하는 일도 그렇고 누구를 충고를 주는 일도 그렇고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뭐든지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때가 있어야 돼요. 때. 시절 인연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쓰는 시절 인연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또 이분들의 덕행에 대해서는 위성 보살 일체 대원하야 보살의 일체 모든 원력, 보살은 원력이 있어야 되니까 큰 원력들을 다 이뤄서 일체세 일체 그 일체 차례 근수 제행하여 부처님이 모든 보살행을 닦아서 무잠 회식하며 잠깐도 게으르거나 쉬지 아니하며 구역 보살 복지 조도하여 보살의 복과 지혜 그리고 복과 지혜를 돕는 조도 그런 길을 구족해서 보이 중생으로 중생들을 널리 이익하게 하되 이항 불괴하며 항상 다하지 아니하며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괴짜는 다하지 않아 다하다 이런 뜻이니까 다하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 지혜와 방편의 구경 편에 이르며 그러니까 보살의 지혜 또 방편 구경의 전덕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 이르렀다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또 입시 생사와 그 이 열반호대 생사와 열반에 들어감을 보이되 생사에도 들어가고 열반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죽으려면 죽고 열반에 들어가서 아라한들처럼 가만히 있으려면 있고 또 보살행을 위해서 생사에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뭐라고 생사 열반 상공화야 그야말로 생사 열반 상공화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다. 들어가서 대 이불 폐사 수 보살행하면 보살행 닦는 것을 폐사하지 그만두지 않는다 말이야. 버리지 않는다. 이 참 별쳐놨네요 거기다가.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소승불교라고 비난을 받고 부불법 외도 불법에 붙어 사는 외도라고 대승불교에서 비난을 하는 이유가 열반에만 딱 들어갈 줄 알았지 보살행 닦을 줄은 몰라. 여기는 봐요. 열반에 들게 되면 들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되 불폐사 수보살행이야. 보살행 닦는 것을 폐사하지 않는다. 폐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특징이죠. 내가 자주 말씀드리고 뭐 화엄경에서는 뭐 끊임없이 이야기 해놨으니까 선제동자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뭐 거기서도 알겠지만은 나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좀 더 잘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요. 53명 만날 때마다 질문이 똑같아. 나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나는 발심은 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나는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살행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으러 다닌 것입니다. 이게 불교거든요 결국.